팔도 비빔면 먹을까? 여덟 배 매워진 한정판 나왔지. 겉바 속촉 육즙 폭발 크리스피 통삼겹도 준비했지. 근데 와, 여덟 배 매워진 거면 비벼 먹는 거라 진짜 매울 것 같은데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호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8배 매운 팔도 불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팔도 비빔면이 700스코빌이거든요? 근데 여기 8배니까 5600스코빌이라는 거예요. 근데 불닭은 4400인데도 엄청 맵잖아요. 그래가지고 왠지 핵불닭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돼서 크리스피 통삼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기름진 맛으로 중화를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통삼겹 먼저. 이 정도 기름기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와, 진짜 맵다. 이거는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. 와.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진짜 맵다. 이야, 아까 제가 걱정을 했었잖아요. 많이 맵겠다 했는데 진짜 매워. 약간 엽떡 먹는 그런 느낌인데. 근데 매우니까 아까 통삼겹 기름 엄청 많은 거 보셨죠? 아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와, 근데 진짜 맵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지금 귀에서 맥박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진짜 맵고요. 맛있어요. 팔도 비빔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드실 것 같고, 저는 어떤 맛인지 보기 위해서 요것만 끓여서 먹었지만 여러분들은 드실 때 뭐 열무김치라든지 채소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